라 보케리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우타베아에 있는 시장이에요. 청과 정육 조미료, 건어물 미제품, 과자류 등 다양한 상품이 있는 시장이며 시민식당에 신선한 재료를 공급한다. 람블라스 거리에서 서쪽에 시장의 입구가 있어요. 바르셀로나에 가지 전까진 세상의 모든 재래시장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늘 상상 밖에 존재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저는 또 한 번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라 보케리아는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여행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방문하는 곳이에요. 1200년대부터 있었던 이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시장 중에 하나예요. 관광객들은 보통 시장 안에 있는 이국적인 식재료를 들어보고 분위기를 느끼고 20분도 안 돼요 람블라 거리로 나와요. 그러나 보케리아 시장을 눈으로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즐겼다고 할 수 없어요. 성 요셉 시장이라고도 불리는 보케리아시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인 밤블라스 거리의 한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800여 개의 점포가 다닥다닥 불어서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는 이 보케리아 시장은 관광지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많이 찾는 곳이에요. 카탈로니아 광장에서 항구를 향해 람블라스 거리를 따라 걸어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난 골목에서 시장의 입구를 만날 수 있어요. 언뜻 입구만 보아서는 그 규모를 짐작하긴 하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장이 꽤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을 알아요. 안으로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초콜릿 진열대예요. 각설탕처럼 생긴 초콜릿들이 색색이 놓여있고 그 위로 예쁜 무늬가 그려져 있기도 해요. 그 하나하나의 모양이 아기자기할 뿐 아니라 진열해 놓은 솜씨가 예사가 아니라 마주치자마자 절로 탄성이 나와요. 제가 상상해왔던 재래시장에는 없는 것 하지만 보케리아 시장에는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방문하기 좋은 시간대는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오전 11시 정도가 되면 관광객들로 가득하여 9시에서 10시쯤 방문하여 여유롭게 보케리아 시장을 즐기는 것을 추천해요. 저녁 시간에도 물론 방문할 수 있어요. 오후 8시 30분에 시장은 문을 닫는데 8시쯤 가면 모든 품목이 세일 중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직사각형 진열대 안에 수북이 쌓여있는 호주나 땅콩, 자시나 피스타치오의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풍성한 한가위의 풍경이 떠올라요. 그 맞은편으로 펼쳐진 과일 가게에는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과일들이 형형색색의 빛깔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과나 바나나, 포토나 토마토처럼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들도 있지만 파파야나 피타야처럼 낯선 과일들도 많아요. 9시쯤 보케리아를 방문하여 아침 식사를 할 것을 권장해요. 바르셀로나 유명 식당의 셰프들은 아침마다 보케리아 시장에서 그날 쓸 식재료를 준비하는데 이 셰프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곳이 이 시장 안에 있어요. 582번에 위치한 엘킴이라는 식당이에요. 이 식당의 주인인 팀은 스스로를 계란 수호자라고 부를 만큼 계란 요리가 유명해요. 특히 후에보스 로토스는 이곳의 베스트 요리 메뉴예요. 시장 안쪽에는 신선한 과일 주스를 파는 곳이 많아요. 당일 아침에 직접 만들어 얼음에 넣어 판매하는데 보통 한 잔에 1.5유로, 두 잔에는 2유로 팔아요. 이 가격보다 더 낮은 경우 주스가 오래되었을 확률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구매해주세요. 다양한 과일들을 작은 통 안에 넣어서 파는 모든 과일이 있는데 큰 것을 3에서 4유로, 작은 것은 1.5유로 정도밖에 하지 않아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팩을 열어보면 작은 포크도 들어있어 즉석에서 입가심으로 먹기에도 적당해요. 에어비앤비 등으로 부엌이 딸린 숙소를 구한다면 보케리아 시장에서 식료품을 사서 요리를 해먹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보케리아 시장에는 질 좋고 값싼 소고기, 싱싱한 새우 등 최고 품질의 식재료가 모여있어요. 그러나 식재료 구매를 원한다면 월세가 비싼 앞쪽 상점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사는 것이 저렴해요. 최고급 하몽과 치즈는 타파스바에서도 다소 비싸므로 보케리아 시장에서 최고급 하몽과 치즈를 구매해서 숙소에서 맥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요리를 좋아한다면 보케리아 시장에서 향신료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해요.